네,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알아볼 텐데요.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자, 조선일보 대표께서는 오늘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보셨는데 내일은 또 실적과 또 리오프닝을 좀 보고 계시는군요. 네, 실적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국전자 인증을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실적도 좋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금융서비스 업체죠. 토스, 바바라 리퍼블리카의 바로 상장 수혜 줍니다. 이 회사는 토스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보안 자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공인 인증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인증 서비스 거기다가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인공지능 로보틱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는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신규로 업무에 추가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수 아웃소싱을 통해서 인증시장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상위 랭킹에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글로벌 인증서비스는 약간 이제 부분이 정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죠. 그러면서 공동인증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전자인증이 바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얼마 전 2월 3일입니다. 금융업계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스가 조만간 프리 IPO를 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잠재 후보군들에게 입찰 제안서를 전달했죠. 이 실무 작업을 했던 거는 JP모건과 바로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리 IPO를 통해서 토스의 기업 가치가 한 20조 원까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이 회사가 그 4,600억 원의 시리즈G를 4,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상장 전에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G를 통해 가지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G 20억 달러 투자를 받았죠. 작년 6월 달에 4주에 투자 동향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개 회사가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한국전자 인증이 전체 금액에 토스입니다. 토스가 전체 금액의 한 67% 정도 투자 유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 가치가 8조 2천억인데요. 그로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기업 가치가 한 25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관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원까지 좀 눈높이 잡아주셨습니다. 박종식 대표님, 내일 좀 공략할 만한 종목, 사실 좀 어렵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의 반등력이 살짝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들고 나와보았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현재 달성을 하였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매출은 117조 6,106억 원을 찍었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지만 영업이익은 6조 6,789억 원으로 지난해 2014년 7조 500억 원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었지만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다시금 이제 현대차, 즉 자동차 섹터가 살아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2021년 대비 2022년이 더욱더 판매력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된 것이 살짝 눈에 띄는데요. 2020년에 2.3%였던 영업이익률이 2021년에는 5.7%로 무려 3.4%나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차 판매량과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 판매 호조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이 북미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되면서 판매 1위 북미, 그리고 2위는 우리나라, 3위는 인도 이렇게 찍으면서 글로벌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제네시스와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량이 무월하게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그 영업이익률 증가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좀 증가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올해 2분기나 3분기부터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조금 해소되는 기미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18만 원대에서 밑으로 장기적 관점은 15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는 손절 라인을 17만 6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목표가는 19만 2천 원이지만 이대로 시장의 반등력과 맞물려서 같이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0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와 한국전자 인증에 대한 분석과 전망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있죠. 참 좋은 여행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